안녕하세요. 전략광재입니다. 저희 보험창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날 보면요. 바로 어벤져스에 나오는 아이언맨, 타이탄, 히어로 피규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물 한번 꺼내볼까요? 와우! 자, 꺼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이탄 히어로. 아이언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이언맨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일러스트가 있네요.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헐크, 토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요. 자, 아이언맨의 자, 일러스트가 전신으로 나와 있는데요. 타이탄 히어로 시리즈라 써 있습니다. 자, 뒤에는요. 자, 아이언맨 실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색깔은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영어로 샤라샤라 써 있는데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Introducing the Incredible Iron Man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Iron Man이라고 써 있고요. Made in China고 2012년도에 개봉했었는데요. 2013년도에 하스보에서 만들었네요. 자, 그리고 마블사의 라이센스라는 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똑같이 반대편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가격표가 나와 있네요. 자, 밑에는요. 자세한 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자, 이 제품은 2014년도 3월달에 만들어졌고요. 하스브로에서 만들었고, 해즈브로에서 만들었고, 해즈브로 코리아에서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사용 제품을 개봉해서 보여드리면 알려드립니다. 뭐야? 오잉? 뭐지? 이게 빡빡하게 안 빠지죠? 이건 또 무슨 조언인가? 자, 밑으로 빼지 말라는 건가 본다. 자, 위로 빼볼게, 위로. 아니 이건 뭐야? 자, 옆으로 빼려왔네요. 또 다 빼게 되어있네. 자, 좋아요. 이렇게 개봉을 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열 수 있는데요. 이것도 나름 멋있네요. 이게 하나 더 있네요. 보셨어요? 신기합니다. 환기를 할 생각을 하더니 신기하네.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자, 그러면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되었고요. 이런 모습이 되어있고 옆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위에, 아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꺼내 볼게요. 자, 뒤에는 이렇게 한번 뜯으면 다시는 꼬일 수 없게 잘 해놨습니다. 자, 뜯고서 환불할 생각하지 마. 이런 거 같네요. 아프라. 자, 박스는 저리 가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아이언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이언맨. 자, 아이언맨의 모습이 계신데요. 아주 큽니다.
자,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타이탄 히로라서 이제 아주 크네요. 크기가 약, 우왕, 거의, 28.8cm가 됩니다. 옆은요, 약, 옆에는 약, 9.3cm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앞뒤 옆모습 보겠습니다. 앞모습, 또 옆모습, 또 뒷모습, 또 옆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윗모습, 아랫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움직여 볼까요? 머리는 통짜입니다, 통짜. 그리고 팔은요,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답니다. 하지만 팔꿈치는 안 움직여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에어로빅 할때 호우 하는 거죠? 할수 있죠? 그 뒤로도, 뒤로는 안 가네요. 이게 답니다. 이렇게 앉을 수는 있어요. 앉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은 무리라는 겁니다. 띵. 그리고 딴데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끝.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포즈 취해 볼까요? 띵. 자, 이렇게 해서 하이스인 건다 해봤습니다. 아이언맨 아주 멋있긴 한데요. 크기는 큰데 움직이는 게 없네요, 거의. 통짜에요, 통짜 거의.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아이언맨의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언맨의 장점은요, 바로 영화상의 디자인을 잘 표현했다는 거죠. 좀 퉁퉁하긴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언맨의 단점은요, 바로 관절이 목도 안 움직이고 팔꿈치도 안 움직이고 무릎도 안 움직이고, 그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또 하나의 단점은요, 바로 이런 클리어를 해줘야죠. 이런 거는, 이런 거, 응? 이런 거. 여기 눈 같은 거. 클리어를 해줘야지. 흰색으로 칠하면 어떡해요. 자, 이런 게 퀄리티를 확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왕구로서는 참 괜찮은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알아봤고요. 수집 포인트 얘기해볼까요? 자, 어벤져스 팬이고, 아이언맨 팬이라면은 이 제품 괜찮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가성비가 꼭썩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은 싼 편이지만 그만큼 단점도 많네요. 그래서 세워놓는 거 용이나 하면은 막 갖고 놀기 용으로 튼튼해서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 여러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끼잉.